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계련의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은 시장에서 피비당하면서 간단하게 시장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 PVP 환경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제 생각과 비슷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요즘 PVP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요. 원래 이는 수많은 문제의 마녀 여왕 확장팩으로 문제를 추가되었어요. 공화로 시작합시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공화 변경이 참 마음에 들어요. 특히 PV에서 말입니다. PVP에는 이 변경으로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봅니다. 헌터들이 지금 새 능력으로 2명 효과를 받을 수 있고, 타이탄들이 버튼 누름으로 오버시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워럭은 왠지 워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잠스가 어디야? 도대체 잠스 이게 뭐야? 네, 저는 워럭 많이 안 써요. 근데 궁화 워럭은 시장에서 많이 안 보더라고요. 궁화 헌터가 투명 효과 때문에 원래 참 강한 섭클래스였지만 수호자들이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탑트리의 회피로만 아래트리로 끈적능으로만 투명될 수 있었어요. 이 쓸데가 있는 투명 효과에 별로 안 좋은 궁극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대부분 공화 헌터들이 가운데 트리 사용했었어요. 지금은 활 궁극기 버프도 받았고 투명 효과를 PVP에서 세 식으로 쓸수 있어요. 회피, 근접 능력, 그리고 급강하로요. 지금 PVP에서 99%의 헌터들이 공화 헌터이니까 이 투명 효과의 문제가 눈에 띄어요. 데스티니의 PVP의 너무 중요한 부분은 레이더입니다. 특히 발자국으로 수호자들이 어디 있는지 거의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레이더가 이만큼 중요한 게임에는 투명 효과가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번지는 헌터들이 투명 클래스로 생각해서 이것이 변경되지 않을 거예요. 데스티니 가디언즈 이미 레이더 없는 PVP가 있었어요. 커뮤니티가 그 상태를 너무 싫어해서 번지는 레이더가 없는 걸로 PVP를 바뀌었어요. 지금 레이더 없는 PVP가 어느 정도 돌아왔다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PVP의 투명 효과의 문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투명해도 레이더에 보이는 것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병으로는 PVP에서 너프가 없어서요. 가끔은 번지 어떤 사고방식으로 능력을 바꾸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시국 나왔을 때의 환웅장 수류탄 기억하세요? 와드처럼 생긴 그 수류탄, 대상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었어요. 커뮤니티가 그 효과를 싫어해서 번지가 결국 이 수류탄을 넣어뺐었어요. 그럼 왜 지금의 궁화 수용돌이 수류탄에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모릅니다. 타이탄은 지금 오버시드 얻을 수 있어요. 버튼 누름으로 타이탄의 대상보다 헬스도 많이 있어요. 듀얼의 병등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몰라요. 하지만 헌터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은요. 아직은요. 혹시 마녀 여왕 나오기 앞서 번지의 얘기를 기억하세요? 번지는 수호자들이 PVP에서는 능력보다 무기를 더 많이 쓰는 걸 원했대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수호자들이 지금 옛날보다 능력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디에 봐도 수류탄인 것 같아요. 다른 문제로 넘어갑시다. 팀 밸런스가 어디 있어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평등한 게임 아주 드물어졌어요. 몇 시즌 전부터 말입니다. 거의 모든 게임에서는 한 팀이 너무 강해서 상대 팀을 파괴시키고 게임이 일찍 끝나요. 저는 데스티니 PVP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도 그다지 잘한 수호자가 아닙니다. 제 실력으로 한계에 부딪혔어요. 이 벽을 깨버리려고 제 실력을 어느 정도 맞는 환경 필요합니다. 게임마다 e스포츠 선수 같은 수호자 당하는 환경에서 안될것 같아요. 빠른 대전이 이런 환경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하지만 바디에는 메타 안 쓰는 수호자들이 거의 없죠. 수호자들이 다 바디에 들어간 이유는 경쟁 모드가 제대로 온 경쟁 모드가 아니어서요. 경쟁에서 인장밖에 못 얻고요. 전 오시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7연승에 제 실력은 안 맞아요. 그리고 오시의 게임 모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이것이 괜찮아요. 모든 게임 모드가 저를 위한 게임 모드가 될 필요가 없어요. 이번 시즌에는 얻을 것도 없고요. 새로운 방어구? No. 새로운 무기는 옛날 무기 하나, 정찰 소총 하나. 저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다야?
아니죠. 맵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언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PvP 맵이 나왔어요? 이 영상이 업로드한 날에는 새로운 맵이 나온 지 895일이 되었어요. 2년 이상, 마녀 여왕으로 나온 맵들이 486일 전에 사라진 11개 맵중두 맵일 뿐입니다. 어이가 없어! 뻔지 왜? 하지만 PvP의 맵이 많이 추가한 것이 PvP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죠. 맵보다 새로운 게임 모드가 필요합니다. 계속 점령만 한 것을 못 참아요. Capture the Flag이라도 추가하면 안 되나요? 제가 원하는 것은 번지가 PvP에 신경 쓰기가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맵, 새로운 게임 모드, 지드론 캐주얼과 경쟁 모드를 원합니다. 우리 팀 밸런스가 필요도 하고 궁어 섭클래스 밸런스도 필요합니다. 제가 뭘 까먹었으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